2022년 6월 유엔은 기존 터키라는 국명을 튀르키예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는데 국명 변경의 배경에 대해 의견이 다양합니다. 첫째, 국명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터키는 칠면조를 뜻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튀르키예에서는 기존 국명 터키가 추수감사절 식사와 기독교 문화를 연상시킨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터키는 미국 속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해 터키라는 국명의 어원으로 용감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튀르크와는 배치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국가 브랜드 창출입니다. 국가 브랜드는 한 국가의 정치,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요소로 형성된 상징체계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적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강력한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면 국가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고 외국과의 교류가 원활해집니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우수한 국가 브랜드는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및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명 변경 이후에 튀르키예는 세 가지 국가 브랜드 핵심 가치인 역사, 기술, 기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오스만 제국, 실크로드의 일부로 1만 년 이상 인류 문명의 터전이자 다양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 튀르키예 역사적 장소를 강조합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제조업 현장의 모습이 나오며 기술력을 보유한 자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동서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인 배경을 강조하며 현재도 무역과 투자 등에 최적화된 매력적인 국가임을 어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확고한 브랜드 이름은 국가나 기업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브랜드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구입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죠. 첫째, 브랜드 이름은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전에 상품의 품질을 짐작하도록 해주는 정보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브랜드 이름은 시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품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주장이 현실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이름인 맥도날드 햄버거를 생각해봅시다. 당신이 잘 알지 못하는 어느 도시를 여행하는 중에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바로 앞에 맥도날드와 동네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곳을 선택하게 될까요? 사실은 동네 햄버거집이 더 좋은 음식점일 수도 있으나 객지에 온 당신은 이것을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맥도날드는 어디에서나 거의 같은 품질의 햄버거를 팔기 때문에 당신은 맥도날드라는 브랜드 이름만 보고도 품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맥도날드 본사는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단 햄버거의 품질과 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강한 유인이 있습니다. 어느 소비자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먹고 배탈이 났다는 소문이라도 퍼지면 맥도날드 회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죠. 반면 동네 햄버거집의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최악의 경우 그 집은 문을 닫겠지만 그 손실액은 맥도날드의 경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을 것입니다. 따라서 맥도날드는 자기네 햄버거가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 브랜드 이름에 대한 논란 핵심은 소비자들이 브랜드 이름을 선호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인가 하는 점입니다. 비판론자들은 브랜드 이름이 광고에 의해 만들어진 불합리한 소비자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고 옹호론자들은 소비자들이 브랜드 이름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품질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